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고 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에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에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나이는 대략 60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의 60살은 오늘날의 60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때 60살이 된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연륜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나이 든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더 이상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직도 매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의 온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감히 상상해 보자면 그의 온몸은 그리스도의 상처들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을 찌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흉악하고 움푹 파인 상처들, 보기 좋지 않은 상처와 자국들이 그의 얼굴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지난 몇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마저 배척받는 깊은 고독과 고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 든 노인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때립니다. 그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닙니다.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로 죽이려고 가둔 지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데자뷰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직도 그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엄청나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 중요한 것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예레미야였었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60세 노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8, 90세입니다. 다리도 절뚝거립니다.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에다가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통증을 줄여줄 아이비프로핀이나 진통제도 없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 왕이 나를 찾아와서 비밀리 물어보는 것이 예레미야, 뭐 바뀐 내용이 있느냐? 한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나에게 물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토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메시지도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 예레미야였었다면 유혹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에 넘겨질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을 언제쯤 깨달으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간데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리고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왕이시여,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동안 예언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한 예언들은 하나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입술은 거짓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바벨론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언했지만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과연 있습니까? 왕이시여,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의 요청대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시위대의 뜰에 두고 성 안에 떡이 닿을 때까지 그에게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7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문다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시드기야는 또다시 예레미야를 그를 미워하는 고관들의 손에 내어주게 되고 예레미야는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왕국 내신 에벤멜렉의 권유로 또다시 그를 시위대 뜰에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라든지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지도 약해서 선지자들의 재촉을 계속 받았지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명백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먼저는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언제 어떻게 자신을 폐위시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신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피해 밤에 도망갔으나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를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매와 감금과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안 좋은 건강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때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고통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두렵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현실에 타협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